AI 기술은 예측력이 뛰어나 공공부문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AI 기술로 정책의 영향을 사전에 예측해서 실행한다면 효과가 커질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업력 6년 이하의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의 정책 집행 결과와 지원 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에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한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기존 방식으로 선별되어 지원받은 기업은 비지원 기업에 비해 지원 1년 후 매출액 증가율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을 예측하여 고성장 그룹과 저성장 그룹으로 구분한 후 해당 기업의 실제 성과와 비교해봤는데요. 그 결과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된 그룹의 실제 매출액 증가율이 저성장 그룹에 비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 AI가 기업 성장률 예측에 매우 유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치를 지원 기업에 적용해봤더니 고성장으로 예측된 그룹의 실제 성과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AI의 성과 예측 정보를 활용한다면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을 제대로 분별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정책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부처 간의 정보 공유 부재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 공공부문에서 AI 기술 도입이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의료, 기업 지원 등 예산 규모가 크고 정책의 효과성 제고가 절실한 부문을 중심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공공부문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공공부문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국가적 전략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AI 국가 전략 중 공공부문은 AI 기술 적용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기술뿐만 아니라 업무 혁신을 통해 공공조직 운영 방식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별 조직은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전반을 점검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실제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전사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AI 활용 세부 전략으로는 먼저 각 주무부처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정부사업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관리 체계를 통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정책 정보 교류를 위한 정책 조정 권한과 법적 근거를 갖춘 하나의 조직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신뢰 기반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